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좋은 피자. This is great 피자, 위대한 피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이 게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워낙 핫해가지고 제가 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쯤 약간 음식 장사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Now open. 오, 드디어 저희 피자집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경쟁 업체? 하하, 바로 옆집에 또 피자집이 있었네? 허허, 앞집에서 바로 견제 들어오냐? 아, 당연히 피자 구울 줄 알죠. 예? 피자도 만들 줄 모르면서 이거 하겠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게, 이거 먹고 울지나 마라. 이거 치즈 피자만으로 감동시키는 모습 보여준다. 아름답게 딱 맞춰가지고, 착! 잘라주고. 완벽한 데카코마니아. 한번 맛봐봐라, 이 자식아. 억지로 까죠? 페퍼로니 피자는 싫어요. 예? 저희 페퍼로니 피자 없는데 아직? 예. 특제 휴지 피자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바로. 탁탁탁탁탁탁. 저희 휴지 피자에서는 손님 한분한 분께 최상의 맛과 그리고 서비스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로 만족하시잖아요. 일단 뭐 지금 제가 신장 기업이라, 아직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치즈가 그냥 치즈가 아니거든요. 대관령 정상에 방목시켜 놓은 그런 소들을 젖을 짜가지고 만든 치즈이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듭니다. 저희 휴지 피자에서는. 집에 쥐들 있어요. 치즈 피자 하나 부탁해요. 아니, 왜쥐 잡는 용도로 피자를 사용하실까? 일단 뭐 손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죠, 뭐. 손님은 왕입니다. 있지만 피드백 하나하나 토시 하나 다 빠지지 말고 받아들인 다음에 맛있는 피자로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최고의 피자집으로 갈수 있는 길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유, 오늘 보자. 야, 환불 제로. 역시 완벽한 피자, 휴지 피자죠. 오, 이제 페퍼런이 생겼고. 아유, 둘째 날 장사 한번 해볼까? 아니, 이 아저씨 또 견제하러 왔네. 네, 피퍼런이 만들어 볼게요. 저희 앞집 사장에게 진정한 페퍼로니 피자의 맛이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어요. 자, 일단은 소스 듬뿍 깔고, 치즈 깔아주고, 쫙 깔아주고, 페퍼로니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네요? 아니죠. 바로 마법의 조미료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 완벽해, 완벽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피자예요. 한번 먹어봐. 헐, 대박, 이렇게 멋진 피자라니. 라고 말할 줄 알았지?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나는 내가 만든 피자 먹어줘서 고마워. 그 마법의 조미료 때문에 아주 맛이 기가 막힐 거야. 페퍼로니 피자 하나 주문할게요. 예. 양심 그 자체라고요, 저희. 아유, 여기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네. 아, 이 정도면 100% 만족하지. 완벽한 피자 아닙니까? 소스, 치즈, 피자. 전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직 페퍼로니만 있는 피자 주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손님분이 원하시는데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탁탁탁탁탁탁탁탁. 이거 그냥 빵이잖아. 자,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손님. 가져가시면 돼요. 있습니다. 오, 재료값도 안 되고 개꿀인데? 이런 피자만 주문했으면 좋겠다. 저희 휴지 피자 양심과 그리고 특출한 서비스를 여러분께 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네, 저희가 진짜 양심 운영으로 먹고 살거든요. 예, 봐봐요, 이거 완벽한 피자잖아, 진짜. 와, 이거보다 맛있을 수가 없다. 소스 완전 꽉차 있고 치즈까지 완벽. 순수 2달러? 근데 또 피자 하면은 이 소시지가 빠지면 안 되지. 고기 해야 돼. 고기가 엄청 많아야 돼요. 소시지 구입하도록 합시다. 치즈 피자 갑니다. 빠른 스피드. 따라라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무조건 스피드야. 피자는 스피드가 생명이야. 자, 맛있겠어요? 아유, 괜찮죠? 자, 한 명. 한번 더. 바로 들어와. 페퍼로니, 소시지가 더 좋아요. 오케이. 접수, 접수. 치즈 깔고, 소세지, 톡톡톡톡톡톡톡톡. 바로. 거의 지금 뭐 맥도날드급 스피드예요. 그냥
넣으면 바로 나오죠. 주문 받자마자 거의 뭐 10분 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피드. 아 손님 거의 다 나갔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 맛있게 드세요. 아 이게 끝인가? 아 11달러 그래도 요번에 환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완벽한 운영이었다. 팬의 뉴스 반반의 날? 오, 반반 피자 하프 앤 하프 그거 만드는 날이군요. 페반 소반. 자 페반 소반 왔습니다. 자 페퍼로니 반 착착착 찹찹찹 찹찹찹 그리고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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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완벽. 오케이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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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자 7개 팔았다. 자 5개만 더 팔면은 치즈 반 살라미 반이요? 다크 크러스트? 에? 웰던이요? 웰던도 있어? 아 한 번 더 구울 수 있나 보구나. 뭐였죠 근데? 페퍼런이랑 뭐였지? 치반 치반 페반 오케이 탁탁탁탁탁탁 한 번 더 구우란 얘기지 이거? 오케이 자 부스터 와우 이거를 한 번 더? 오 한 번 더 구울 수 있구나. 하 자 손님 여기 있습니다. 맛있는 웰더 피자 나왔어요. 깔끔스 한쪽은 페퍼로니 넣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약간 치즈 피자랑 반반 섞는 느낌이겠네. 사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 생명은 스피드다. 헛헛헛 오예 47달러 오늘 돈 대박 잘 벌리는구만. 저기요 페퍼로니 반은 페퍼로니 반인데 치즈 드세요. 작은 조각들 8조각이요? 오케이 그리고 또 머리가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반이랑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꼬아서 말한 것 같은데 손님의 말을 하나하나 기울이는 이런 휴지피자의 정성 그리고 순발력 이것이 바로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이죠. 그리고 8조각이랬으니까 좋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후 5일째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치즈가 없는 페버리드 피자. 오케이 아 완전히 반반이네 진짜. 그러면 뭐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뭐. 어떠겠어요. 찹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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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손님이 원하시는 입맛대로 그대로 맞춰드립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게 구워졌다. 이건 100% 헛 헛 자 다음 피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세지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 뭐야 이거 뭐 바뀐 거야? 소세지 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손님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시는 반은 그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니야 그런 손님의 그런 깊은 그 뒤에 있는 마인드까지 다 읽어내는 저희 휴지피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휴지피자는 손님분들의 그런 피드백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발전할 줄 아는 그런 피자입니다. 자 다음 뭐야 제발요 너무 배고파요? 아니 뭐 그래요 예 비록 진짜 돈 하나도 없는 거짓이지만 저희 가게에 온 이상 모두 손님이십니다. 정말 맛있는 피자 해드릴게요. 아 토핑도 아끼지 않고요. 예 다 깔고 아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에 봉사할 줄도 아는 양심적인 피자 휴지피자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토핑도 풀토핑이다.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 진짜 돈이 없으시더라도 얼마나 피자가 드시고 싶으셨으면은 그런 꼴로 오셔가지고는 제발 피자 한 입만 달라고 아무거나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손님 하나 위해 이런 피자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정말요? 저는 이 돈 욕심 별로 없어요. 아 진짜 제가 만든 피자 정말 맛있게 먹어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예 아니 왜 가셨어요? 아니 뭐 피자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냥 가시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안 드시겠다는데. 야! 해지는 소문을 만나게 하라! 야! 해지는 소문을 안 나게 하라!